자,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생답게 그 활동하고 생활하겠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선생님에 합당하게 행동하겠죠.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인은 군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겠죠. 그리고 나는 기술자다. 아마 기술자다운 그런 행동이 나타날 겁니다. 자, 우리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으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 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한 세상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바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제자로 삼으라. 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네. 오늘 그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는 다른 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인식하고 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내가 누구냐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가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면 나는 누구죠? 피조물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분께는 나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죠. 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냐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신분과 역할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 네. 아버지의 자녀죠. 어떤 분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럼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에요. 메시아에서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 그럼 나는 누구죠? 나는 그분의 백성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왕으로 부르는 그 사람은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백성은 왕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왕에.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신분들이 이렇게 그 각 직임과 역할에 따라서 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셔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주님 앞에 종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있으면 주인 밑에 종이에요. 주인이라고 부르는 건 종이 주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다시 따라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선생님이면 여러분은 누구세요? 제자라는 뜻이에요. 자, 제자는 선생님을 배우는 사람이죠. 선생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쫓아하고, 선생님이 하는 행동을 쫓아하고, 선생님이 하는 생각을 쫓아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 우리가 피조물이고, 아들이고,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종이고, 제자고 하는 이 많은 우리의 신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각각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나 실제로 이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서 그 생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신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그 삶 가운데 나타낼 때는 제자라고 하는 신분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은 학생답게 행동하려고 하죠. 군인이다 하면 군인답게 행동하려고 하듯이 여러분이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는 유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는데 언제부터 미리 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여러분을 정하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말합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아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겠죠.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믿음과 인식을 해야 되는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제자로 부르신 부르심, 제자로 택하신 택하심을 굳게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당신 누구십니까? 하면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신약성경에 세 번 나와요. 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단어를 지금 현재는 일반적으로 아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는 세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성경에 제자라는 용어는 몇 번 나오냐면 269번에 9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269번이나 제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세 번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무엇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로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정의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지라도 그 말을 쓸 때마다 잊지 말고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제자로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데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라고 하는 기록을 보듯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누구의 제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자, 따라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할 때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마음 생각이 틀려지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선생님을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제자니까 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자 우리가 그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또 세상 끝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스승으로 내가 따르고 배우고 본받아야 할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분을 쫓아갈 수 있겠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겠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여러 가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이에요. 자, 이분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 상속자는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만물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다. 물려받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또 본체의 형상이다. 즉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시다. 온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누군가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듯이 만물을 붙드신 분이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죄를 정결케 하는 분이시다. 바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스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이. 이 세상 끝날이 언제쯤 올까요? 이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지상 명령 중에는 분명히 이 세상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날까지 바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서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속히라는 빨리 곧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그 세상 끝이 언제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당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보면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영의 세계, 온 우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영의 세계까지의 청사진을 제가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 심판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2000년이 흘러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까지가 아브라함부터 그때까지가 2000년이 지나갔고 이제 은혜의 교회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오실리니 속히 오시리라고 하신 그때가 있고, 또 대환란이 있고 천년 왕국이 일어날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지옥에 보낼 사람들,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올라갈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표에서 세상 끝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과 세상 끝이 언젠가?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건 언제 재림하시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7년대 환란, 바로 그때 끝나고 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실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고 7년 대환란 직전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인류의 종말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참고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분명히 속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엔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글로벌 미래를 연구하는 그룹입니다. 유엔을 비롯해서 유엔 산하의 각 연구기관, 다양한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밀레니엄 프로젝트예요. 전 세계 45개 지부, 각 분야 3천여 명의 학자 및 전문가를 이사로 두고 국제사회에 필요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안하고 보고하여 과학적 미래 예측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밀레니엄 프로젝트예요. 이 자료는 유엔에 보고하는 보고 자료고 매년 개최하는 미래학회 컨퍼런스에서 발표되고 있는 자료가 이 유엔 미래 보고서, 지금 이게 시중에 책자로도 나와 있어요. 2040-2045. 이 책자에서 중요한 그런 그 사실들을 지금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 2045의 페이지 35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2045년은 인류에게 큰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다. 인공지능이 필두로 첨단과학기술이 인류 발전의 역사를 통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발달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이후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낙원을 맞이하거나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2045년이 분기점이래. 무슨 분기점이야?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르는, 2045년 그 이후의 미래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 왜? 인공지능이 어떻게 세계를 전개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비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머릿말에는 지구의 온난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지금까지 배출된 탄소 배출 탓에 향후 10년간 온난화는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차세대 청정 에너지가 개발되어서 전 세계에 보급되지 않는 한 앞으로 수십 년간 탄소 배출을 시킬 것이다. 그 경우에 2070년에 지구 평균 기온은 4도 상승해서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없는 별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의 전략과 나노 기술이 합쳐진다면 온난화의 돌파구를 찾는 미래도 가능하다. 이건 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혹시 대책을 마련해 주면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2070년에 지구 온도가 4도 상승하는 것에 대한 대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온난화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계측은 지금까지의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 그래프를 기록한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온도 상승. 자, 지금 이후에 앞으로는 어떻게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면 2021년도는 1도 상승하고 2041년도는 2도 상승하고 2도 상승하면은 사막과 홍수, 태풍, 기근, 빙하, 해빙으로 재앙이 일어나고 2056년에 3도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과 인간이 생명이 유지하기가 곤란한 상태가 됩니다.
2056년경이면 이미 사람이 살기가 곤란한 지구 환경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70년에는 살 수 없는 별이 된다. 이것은 막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대책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의 멸망을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엔에 보고돼서 각국에 하달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예측들이 있지만 유전자 조작이나 바이오공학이나 인공지능이나 핵전쟁이나 지구온난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지구의 종말이 정말 몇백 년 후가 아니라 몇십 년 후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예상입니다. 바로 이 기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와 심판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 바로 이러한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바로 천년왕국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를 앞두고 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제자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즉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많은 양이 아닐지라도 하루에 작은 분량이라도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고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 공부하느라고 바쁘죠. 학교 공부에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것 중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학교 공부도 더 효율적으로 잘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제자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여러분의 기도 를 하죠. 여러분이 예수님께 많은 것을 구하죠. 근데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셔요? 많이 안 들어주시죠?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실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망할 때가 있죠? 그것은 뭐가 잘못됐냐? 바로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과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구하는 것만 구하고 내 욕심대로 내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것들을 구한다면 예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제자들도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행하시는지를 알면 제자들도 그 목적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의 목적은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비전과 제자들의 비전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해야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지겠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고 하는 대로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목적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제자로 삼기를 원하셔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그 목적과 비전에 따라서 구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목적으로 해서 구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는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의 그런 비전을 구하고 비전을 추구하고 행해야 된다. 그럴 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럴 때 제자라고 칭함을 받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첫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둘째 제자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열매들은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이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네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제자는 성장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제자는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우리도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일 때는 여러 가지 속임과 또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린아이 상태일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듯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게 됐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고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침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협력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침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여러분들 다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왜 받습니까?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지상명령 중에 포함된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례가 물속에 잠겼죠? 잠겼다가 다시 일어났죠? 물속에 잠겼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세상에서 장사됐다는 것은 무덤에 묻혔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죽었었다. 여러분 침례 받았으면 여러분이 죽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시 물에서 일어남으로써 여러분들도 5절에 보세요. 4절에 4절 후반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다. 물에서 일어난 것은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새 생명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얘기를 하죠. 거듭났다는 건 새로 태어난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이 새로운 삶을 살 때 새로운 생명으로 살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받은 것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면서 침례받은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침례를 내가 받았다. 침례를 왜 받았지? 침례의 의미가 뭐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제자의 삶을 살기 전에는 침례부터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침례예요. 왜? 나는 죽은 자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옛사람으로서의 생활습관, 옛사람으로서의 생각 이런 것들 다 버렸다. 죽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생각, 믿음이 여러분 평생에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따라해 줍시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자. 자, 제자는 이제 모든 것을 또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어렵죠. 자, 가르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서 선생님과 같이 많은 것을 배우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이제 여러분도 이제 곧 가르침을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나중에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경험함으로써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데까지 성장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될 중요한 명령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의 비전은 주님의 비전과 같다 말씀드렸죠. 제자의 목적은 주님의 목적과 같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